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와! 미디어 오토. 어우, 너무 덥습니다, 오늘.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를 타고 나갈 텐데, 아, 요거 이제 디자인만 잠깐 보시면은요, 요거는 사륜구동 장치는 빠져있는 풀옵션 모델입니다. 스포츠 패키지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크 크롬 그릴, 약간 검은색으로 하고, 휠도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휠이 들어가고요. 브렘보 디스크 브레이크 요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다크 크롬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접어가지고 후가공까지 안 된대요. 그래도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 G70 세단 아주 훌륭한 차예요. 거기서 이제 최대한 변경 부위 없이 바꾸지 않고 이제 이런 외관형 슈팅 브레이크 느낌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원을 바꾸고 뭐 길이 늘리고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나머지 머플러라든가 뭐 뒤에 이런 거 뭐 세시 튜닝 뭐 이런 게 했던 거를 다 다시 만져야 돼. 다 다시 만지면 개발비가 또 들어.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 지금 이게 세단보다 200만 원이 더 비싸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세단에서 최대한 많이 안 바꾸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범퍼나 테일램프 이게 세단이랑 거의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변경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호환되진 않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세단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슈팅 브레이크는 여기 붙어 있는 거 요 정도 만 차이가 있고, 요 테일램프도 같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띄엄띄엄 테일램프가 이렇게 좀 박혀 있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이어놓으면은 아무 말 안 될 텐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안에 딱 열어봤더니 철판을 이렇게 접어서 하는 뭐 요런 가공이라든가 뭐 요런 거를 하니까 여기는 붙이지 못했구나. 그 철판 접어서 한다는 거는 이거예요.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 실링을 해놓잖아요. 요런 가공 때문에 여기 다가는 램프의 그 구조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넣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피해서 이렇게 램프를 넣지 않았냐라고 저도 해석은 했었는데, 오늘 제네시스 디자이너랑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해답을 알아버렸네. 이 제네시스 디자이너들이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줄 램프에 너무 우리를 가둬놓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BMW 보세요. 코로나링, 4등식 헤드램프, 키드니 그릴 이런 데 갇혀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있다가 마치 이렇게 막 돼지코 그릴 만들고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오래 가지고 가면은요, 트렌디한 기술들을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두 줄 램프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 줄 램프에 갇히는 거야, 제네시스 브랜드가. 두 줄 램프 아니면 욕먹고. 이렇기 때문에 두 줄 램프는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두 줄 램프는 그냥 하나의 힌트였을 뿐 우리는 요렇게도 하지, 요런 걸 자꾸 보여줘서 약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점점점점 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역동감을 살린, 그냥 직선은 정적인데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요렇게 가면은 더 스피드해 보인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요 다음 버전에 뭐가 이렇게 막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힌트로서 이거 약간 좀 띄워넣어서 했다는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주고 그러냐, 그거를. 이거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나. 디자이너들이 나한테도 이제 슬슬 거짓말을 해, 이제. 아, 진태기 형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 말하는데 이게 약간 구라, 이런 게 있는 게 보여. 아, 이거 또 참고만 하세요. 드링. 그 외에 이제 디자이너한테 들은 얘기가 그냥 외관이 아니고 슈팅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요 볼륨감, 요 유리가 요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옆면까지 오면서 이렇게 뒤로 쫙 말아 들어가니까 뒤에서 봤을 때 마치 쿠페처럼 밑부분은 둔둔하게 이렇게 바퀴 쪽은 나와 있고 위에 쪽은 쫙 이렇게 해서 뒤에 따라가다 보면 마치 쿠페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보여야 된다거든요. 외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쿠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저렇게 디자인을 했다. 우리 힘들었다. 할 만큼 했다. 이거 계속 우랄 털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윗부분을 보면 이것도 유리예요. 투명한 유리고 요거는 검게 염색이 된 유리죠. 열어서 봤을 때는 이게 보이지만 사실 안에서 룸밀러로 보거나 뭐 뒤에 후방을 봤을 때는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요거 모터로 뚫어놨어. 유리로 투명하게 뚫려 있다 그래서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아. 저는 이것도 의문이긴 해요. 이거 그냥 내가 만들었으면 그냥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판으로 하거나 아니면 바디컬러 플라스틱 판으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여기를 뚫는 거는 공기역학적인 뭐 요구에 의해서 여기
여기를 공기를 세차게 흐르게 해서 물방울을 이렇게 뒤로 흘려보내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뚫어놔야 됐었다라고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뒷문짝도 바꿨어요. 조금 여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타구 내릴 때 여기가 머리 자주 부딪히는데 요 부위를 한 3-4mm 정도 올렸대요. 부딪히긴 해. 머리 큰 사람들은 부딪히긴 하는데 덜 부딪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타구 내리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단에서는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요 위에 닿았었는데 이제 슈팅 브레이크는 헤드룸을 잘 확보를 했다. 여기도 조금 파놓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노력을 아예 안 한 것 같진 않고요. 시트 위치는 세단이랑 슈팅 브레이크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세단이랑 그냥 호환될 정도로 똑같다. 그래서 뭐 그 외에 거는 뭐 딱히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키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 짐 공간 요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접힌다는 거 전에 라이브로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픈런 방식으로 100대 한정 7월 7일부터 판매를 하게 되는데 오픈런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신 100분께는 에어매트를 무상으로 준다고 합니다. 에어매트가 30몇만원 하는 거래요. 그 에어매트 소재도 이렇게 만져봤더니 후진 건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에어매트까지 하고 뭐 오픈런 해서 사는 것도 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네시스 G70 3.3을 한번 1년 동안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이거 뭐 또 사고 싶지는 않아요. 자, 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뭐 다 보여드렸죠? 앞부분은 세단이랑 똑같고, 그리고 뭐 오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두 줄 램프가 제네시스의 막내기 때문에 이 두 줄 램프의 길이도 가장 짧고, 짧지만 임팩트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줄 램프를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약간 했죠. 이렇게 약간 하는 거를 잘못 보면은 고양이 수염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다이나믹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조절도 하고 뭐를 많이 한 결과물이다. 고양이 수염 얘기를 하니까 괜히 고양이 수염처럼 보이네. 그대로만 해볼까요? 그대로만. 네. 자, 요 정도로 앉죠. 제가 요 정도로 시트를 세팅을 했는데 뒷좌석에 이제 부모님 앉으시면은 그래도 좀 앞으로 당겨 앉을게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당겨 앉으면은 요 정도까지는 제가 그래도 운전대도 바싹 집어넣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머리가 크기 때문에 가장 바닥으로 낮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면은 요 정도 타이트하게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기 전에 여기 실내 디자인은 세단이랑 똑같아요. 지금 요 보시는 거는 스포츠 패키지 이 물고기 비늘무늬로 이렇게 한 거, 요것도 다 들어가 있는 좀 고급 버전이에요.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예,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세단보다는 넓어요. 머리 공간도 지금 여유가 있고 뭐 에어컨도 뭐 곧잘 나오고, 앞에 주먹이 하나 반, 머리 공간은 약간 머리가 스치는 정도. 아, 요 정도면은 아반떼보다는 조금 좁지만 팔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제법 편안합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이 이렇게 세단보다 여유 있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뒷좌석에도 좀 앉을만한, 뒤에 초등학생 정도까지 태우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사기에는 이 차처럼 좋은 차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뒤에 유모차도 넣어야 되고, 세단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활짝 열렸을 때 유모차 넣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사기에는 상당히 좋네요. 총각 때도 이거 사면은 결혼할 때까지도 쭉쭉 탈 수 있어. 한겨 이거 사 이거. 누비라 팔고 이거 사 이거. 자, 이제 요 정도까지만 보고 바로 출발할게요. 드링 드링. 네, 이제 주행을 해볼 텐데 주행하기 전에 우리 이제 누님부터 일단 들어보고 가죠. 오, 나 예전에 3.3 탔을 때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게 조금씩 뭔가 개선된 듯한, 뭔가 이렇게 후련하게 사운드가 나오는 게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오, 이거 거의 정상급. 요 세그멘트에서 요 정도 오디오 가진 차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튜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단 오디오는 좋아져서 요 정도 사운드면은 레시콘 할만하죠. 일단 오디오 좋아졌어요. 요 이제 2리터 터보 모델이고요. 252 마력의 토크가 36kg/m를 내는, 엔진 파워트레인이 세단에서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단에서 거의 뭐 최대한 안 바꾸고 만든 차예요. 뭐 많이 팔리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세단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후륜구동 모델을 시승 중인데 핸들링은 정말 좋아요. 후륜구동 컴팩트 세단의 장점인 절묘한 핸들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70은 탈 때마다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좋아지다니. 앞좌석에 앉아서 막 감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반떼 타던 시절, 스쿠프 타던 시절, 투스카리 타던 시절 막 지나가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타다가 뒷좌석에 가면 아 그 좁냐 이거. 아이씨, 야 그 G80은 사야겠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슈팅 브레이크는 뒷좌석이 조금 아주 조금 넓어졌거든요. 이 머리 공간이 조금 여유 있어졌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이 제네시스 G70의 이 장점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이런 와인딩 로드인데, 와인딩 로드는 시작하는 듯 끝이 나버렸네. 그래서 핸들링은 정말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차가 탁탁탁 알아먹는 요거가 나는 차 살 때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사실 요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말 잘 알아듣는 게 이제 3시리즈 C클래스랑은 핸들링 감각은 제네시스나 벤츠 C클래스나 나는 그게 거기서 거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냥 뒷좌석에 앉아보기 전에는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그냥 G70 세단이나 G70 슈팅 브레이크나 똑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엉덩이에 풍만한 이 볼륨감도 세단이나 슈팅 브레이크나 똑같습니다. 이 슈팅 브레이크는 짐차처럼 보이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 공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요런 느낌이 이 슈팅 브레이크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잘 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제네시스 G70을 좀 제대로 느껴보겠다 그러면 3.3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슈팅 브레이크에는 3.3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이 하체 성능이라든지 뭐 세시 튜닝 한 거라든지 이런 게 3.3까지도 충분히 받아주는 이 세시이기 때문에 3.3을 타시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 2.0을 타면은 이 세시의 한 30-40% 밖에 활용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2.0으로 몰아붙이기에는 파워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나갈 때 펀치력이 야 이게 뼈는 튼튼한 놈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약간 이런 느낌. 슈팅 브레이크의 3.3 조합을 원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이 현대기아 제네시스, 이 우리나라 독점 기업인데 이 회사에서 그래도 계속 웨건이라는 거, 웨건을 무슨 스포츠 웨건으로 해보고 막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i40 단종이 2019년인가 2020년도에 단종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 웨건 파는 게 없어졌어요. 그 i40 웨건 전에도 뭐 i30 웨건도 있었고 아반떼 투어링도 있었고 하여튼 웨건의 명맥은 계속 가느다랗게나마 계속 유지는 해줬는데 이 웨건 명맥이 뚝 끊기는 듯 했는데 다시 지금 G70 슈팅 브레이크로 웨건의 명맥을 가느다랗게 이렇게 이어주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가 다 책임지고 다 좀 커버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약간의 성의라도 좀 보여줘라. 좀 더 외건다운 차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있긴 있는데 유모차도 좀 큰 유모차는 안 들어갈 것 같아. 큰 유모차 넣으려면은 막 시트 접고 놓고 막 이래야 될 정도의 공간이에요. 이 너무 또 스포츠 외건 슈팅 브레이크 느낌을 내려고 뒤를 이렇게 깎아놨더니 적재 공간이 조금 이제 좀 나오진 않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뭐 상용차스럽게 이렇게 투박하게 뒤에 짐 공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또 한 명도 안 샀을 거야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이 펀치력이 잘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저희가 이제 오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두 번 해봤는데 9초 납니다. 9초. 조금 유감스러운 수치예요. 왜냐면은 2리터 가솔린 토보가 들어간 C200 320i 통틀어서 이게 스펙은 월등히 좋아요. 252마력에 토크가 36. 근데 시속 100km까지 가속이 이게 제일 안 나와. 거기는 그래도 7초 때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8초 때 정도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이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네요. 푹푹 찌는 날씨에는 흡입되는 공기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쿨러에서 아무리 식혀가지고 해도 이 밀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진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요. 선선한 날씨였으면 아마 8초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비엄한 사장님 BMW에서 진짜 씨앗을 숨겨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진짜.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전에는 막 속도 붙이면 막 무서웠어. 제네시스 쿠페 속도 붙이면 무서웠어. 특히 이제 전륜구동차는 속도 붙이면 공포야. 그냥 뒤가 막 불안정한. 근데 와 요즘에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이 고속주행 갔을 때 딱 안정적으로 바닥에 딱 이게 붙어가지고 하는 느낌은 와 이거는 진짜 차를 잘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 G70 슈팅 브레이크를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전기차 살려고 줄 서 있는 마당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오닉 6 있잖아요. 아이오닉 6. 네, 뭔가 아이오닉 6의 활용도를 높인 무슨 뭐 이런 거를 내가 왜 이렇게 꿈에서 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자꾸 이렇게 스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가솔린 엔진, 내연기관 엔진, 후륜구동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완성도 있는 차를 딱 만들었는데 이제 수소차 전기차로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이거 만들어놓은 게 이거 G70 한 대 만들려고 이렇게 이거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게 좀 아까울 정도죠. 와, 내연기관으로 계속 삽질하다가 이제 딱 제대로 만들어서 야 이제 내연기관 정복했어! 딱 그랬는데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넘어갔어. 그래도 오늘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요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외건 사고 싶으면은 이 수입차밖에 없는 거는 너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외건 딱 하나는 있어야지. 섹시하면서도 쓸모있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좀 미숙해요. 개 태우거나 뭐 뒤에 짐 실는 분들을 위해서 그물망 꽂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외건 만드는 방법은 겉핥기 정도구나. 외건을 한 대라도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좀 그냥 그래 고맙다 이씨 나 고맙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쌈짓돈까지 꺼내가지고 사고 싶게 만들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도저도 아닌 차이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장점을 막 이렇게 해놓은 듯한 그런 차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이색적인 외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G70 슈팅 브레이크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리오 오토. 이리오.